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봤습니다. 특파원이 잘 설명해 줬듯 바이든 대통령이 SNS에 후보 전격 사퇴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이 좀 많이 변한 것이요. 이 미국 현직 대통령의 초유의 재선 포기 입장문이 SNS로 올라옵니다. 옛날 같으면 기자회견일 텐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오늘 새벽 현지 시간 21일이에요. 재선을 추구하려 했지만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에 집중하는 게 내 정당과 나라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라며 재선 도전을 멈추겠다라는 뜻을 SNS에 밝혔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만 멈추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온 건가요? 들어보시죠. If you can be convinced that you cannot defeat Donald Trump, will you stand down? If the Lord Almighty can say, Joe, get out of the race, I'll get out of the race. The Lord Almighty's not coming down. 전능하신 주님이 오셔서 조, 대선을 멈춰라 라고 하면 내가 멈출 의사는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재선 도전의 의지를 확고하게 피력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민주당 내에서조차 후보를 바꿔야 한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지고 상하원의 원내대표마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아마 이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핵심 참모들도 이 SNS 글이 올라오기 직전에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판의 막판 변수가 벙 하고 터진 겁니다. 지난 19일 성명, 다음 주 선거운동 복귀, 코로나19 확진 후 별장에서 집거, 가족 제외 핵심 참모와는 회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 성명으로서 사퇴를 전격 발표한 건데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참모진들도 사퇴 발표 1분 전에 통보받았다라는 보도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 전격 사퇴인데요. 예. 참모진들과도 상의 없이 이미 마음을 굳히고 1분 전에 글을 올리기 1분 전에 참모에게도 알렸다는 건 아마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들과 마지막 가족 회의를 거쳐서 상의를 하고 야 이제 그만둬야겠다라는 네. 후보 사퇴의 결심을 굳힌 뒤 참모들에게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또 사실 미국 내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주변의 참모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SNS로 발표한 것이 과연 저게 바이든 대통령의 본인의 결정이냐 아니면 어떤 주변의 누구에는 압력에 의한 결정이냐를 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이 사건 자체도 의외지만 그 발표하는 방식 자체도 상당히 의외의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바이든 사태의 파장도 좀 그 이런 정치적인 파장도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 지난달에 그 토론회 이후에 바이든 사태 압력이 뭐 곳곳에서 분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질 바이든 여사를 중심으로 한 가족 측근들이 끝까지 가자라는 그 고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밀고 왔던 거죠. 또 바이든의 이제 대타로 등장하게 되는 해리스 부통령도 사실 그렇게 큰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대안이 없다라는 추세로 되어 왔는데 그 주말을 지나가면서 또 코로나에 걸리면서 또 압박이 더 심해진 게 있고 또 트럼프가 지난주에 총격 이후에 강력한 지도자로 급부상하면서 네. 바이든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퇴를 하게 된 거죠. 자, 김용주 의원님. 네. 가장 큰 고민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승산이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을 텐데 미국은 참 독특하군요. 트럼프를 상대로 승산이 없다라는 판단을 미국 민주당 내에서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 대통령이 트럼프를 포기하는 결국 그 결과를 이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포기하면 다른 승산이 생기느냐? 네. 그것도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미지수죠. 예, 네, 미지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위에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각 지역별로 선거인단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이고 네. 또 사퇴하면서 해리스를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리스가 카리스마가 있거나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이기지도 못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판인데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1,300억 가까운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해리스밖에 없다라는 내부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금을 할 때 바이든 해리스로 같이 모금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해리스밖에 없다. 만약에 해리스가 아닌 경우에는 완전히 이 돈을 다시 돌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모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더욱 어렵다라는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는 오바마나 낸시 펠로시 같은 아주 유력한 민주당의 네. 후보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사퇴에 가담했다는 측면. 이러다가는 말하자면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이 두동강이 날 수 있다는 위기. 예. 이런 것이 크게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지지 표명, 지지 철회가 아마 가장 컸다라는 분석도 흥미로운데 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부통령이 또 바이든 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은 바이든으로 인해서 8년간 부통령을 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젤렌스키를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군요. 또 6월 27일 날 1차 토론에서 거의 금이 간 예. 본인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이 사태 과정은 굉장히 유연했다, 노련했다고 봅니다. 측근들은 언제나 자기네들의 생존을 생각해서 예. 사퇴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을 내치고 정말 자기가 아는 우리가 모르지만 비선을 통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리해서 전격적인 발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최선 아니었나. 네. 또 본인 스스로도 6월 27일 1차 토론 이후에 그런 일정 정도의 사퇴해야겠다는 마음도 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예.